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요렇게 보시면은 요 노란색 선, 요 선이 21선인데, 자, 21선까지 드디어 다 왔습니다. 자, 전일에 말씀드렸듯이 21선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딱 21선까지만 오고 일단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자, 에코프로 어떻게 하면 21선 돌파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계속해서 추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61선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현대차가 지금 이렇게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차 어디까지 또 올라가고 어디서 매수할까? 매수 타이밍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차 전지에서 이제 전기차인 이 자동차 관련주들 있죠. 자동차 관련주들 중에서도 특히 이 전기차 쪽에 관련주들. 자, 이 종목들이 지금 예, 저 PBR 종목으로 자,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들 종목 그중에서 특히 현대차가 대장주인데, 자, 현대차 공략하는 방법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홍주식에서 주식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식 정보방은요, 무료로 운영이 되는데, 자,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 자, 그리고 또 삼성전자, 또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들. 자, 현대차 가면서 저 PBR 관련주들 있죠? 저 PBR 관련주들 있죠? 이들 종목들도 바로 빠른 정보를 여기 주식 정보방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자, 여기에는요, 요렇게 제가 벌써 지난주에 자, 2월 둘째 주가 시작되면은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이 바뀌는데 거기에 저 PBR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런 정보를 요런 종목들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주식 무료 정보방이요.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참여라고만 써서 보내주시면 요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 아직 안 받아보신 분들은 이것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에코프로부터 봅니다. 자, 요 21선이 그동안의 강력한 저항선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RSI 과매도 구간에서 출발해서 반등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1차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립니다. 눌리고 2차 상승이 21선까지 딱 나왔죠? 자, 바로 뭡니까? 예, N자 패턴이 지금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21선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딱 윗꼬리를 달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21선이 점점 주가는 이제 자 50만 원대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는데 21선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은 21선과 주가의 이격이 다 줄어들었죠. 딱 21선까지 왔죠.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최소한 눌린다 하더라도 50만 원대를 지지를 해줘야 합니다. 강력한 지지 라인이 50만 원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여기 보면 빨간색 선 요게 5일선이고요. 요게 5일선이고 요 밑에 파란색 선이 있어요. 요 선이 요게 11선입니다. 자, 5일선, 11선이 밑에서 강력한 뭐를 하고 있어요? 지지를 보이고 있다. 지지를. 자, 지지를 보이기 때문에 예, 주가가 이렇게 내려도 여기서 5일선, 11선에서 버티는 겁니다. 요렇게 버티다 보면 자, 내일이라도 또 조정봉이 나오면서 하루 쉬었다가는 모습이 나온다 해도 21선이 요렇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이격을 더 줄이고 있죠. 이제 이렇게 이격이 줄여진 상태에서는 이제는 21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점점 길러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가 자, 1차, 2차, 요번에 3차가 나오면서 21선 돌파가 되면 그 다음에는 61선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61선까지가 그동안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바로 61선입니다. 61선이 그동안에 세 번의 저항을 갖다가 보여줬어요. 자,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올랐다가 이제 이때부터 쭉 하고서 떨어졌죠. 자, 120만 원, 130만 원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50만 원을 깨고까지 떨어졌는데 이때 떨어질 때 보면은 반등이 잠깐 반등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RSI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거나 요 뭐예요? 빨간색 선. 요 선이 뭐예요? 요 선이 바로 마지막 지지선이죠. 예, 그래서 이 막지선이라 부르는데 요 선에서 반등이 이렇게 한 차례씩 나왔지만 나오면서 어디가 저항선이 됐습니까? 바로 61선. 61선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고 이번에 20일선 돌파해서 60일선 맞으면은 이번에는 한 번, 두 번, 요번이 세 번째 차례예요. 세 번째 차례에서 60일선을 돌파하면은 120일선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이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지루한 타이밍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5일선을 따라서 떨어지던 그러죠. 20일선 저항 맞고 이때부터 20일선을 깨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20일선까지 올라오면서 자, 바닥권에서 RSI 과매도가 이때만 해도 과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과매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바닥권이고 이 바닥권에서 추세전환이 나오면서 예, 추세전환이 나오면서 20일선까지 반등을 일단 기대해 볼 수 있는 자,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5일선 즉 가격으로 치면 52만원대 52만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21선 즉 57만원이요 가격으로 치면은 52만원은 지지를 해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57만원은 뭐예요? 예, 돌파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57만원 돌파가 나오면 여러분 21선이 돌파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는 딱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57만원 돌파하자. 57만원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는 63만원까지는 올라간다. 자,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바닥에서 지금 서서히 추세가 전환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강력하게 주도하는 섹터가 바로 뭡니까? 자, 지금 코스닥보다도 코스피가 더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저 PBR 관련주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저 PBR 관련주가 뭐냐? 지금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같은 지주사. 그렇죠? 지주사. 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또 저 PBR로 지금 돼 있고요. 그 중에서 대장이 누구예요? 기아하고 현대차. 예, 현대차가 지금 예, 대장으로서 지금 아주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들 있죠. 당연히 기아차 현대차가 가면 기아차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자, 그래서 서현이와 같은 종목들이 예,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은행주가 있어요. 은행주. 자, 은행주는 그런데 은행주는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은 은행주들은 당분간 또 조정을 살짝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한번 또 일단 스타트를 끊어서 이미 상승을 했지만 이게 한 번으로 단번에 끝날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올 때 제주 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랠리를 펼쳤잖아요. 다음번에 이제 오를 종목이 뭐냐고 되냐면은 바로 현대차를 필두로 한 바로 뭐예요? 자동차 관련주들. 특히 그중에서도 자동차 부품주, 특히 전기차에 관련된 예, 부품주를 생산하는 업체. 자, 요런 종목들에게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여기서 일단 대장은 현대차니까 현대차를 일단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를 갖다가 이제 보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왜 이 종목이 이때부터 강력하게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가 강력하게 가나 했더니 2차 전지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과대 낙폭이라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과대 낙폭 이거는 맞아요. 예. 2차 전지 때문에 가는 거는 아니에요. 2차 전지는 지금 바닥을 갖다가 더 다져야 되는 입장이고 2차 전지는 아니고 예. 그다음에 과대 낙폭 오케이. 과대 낙폭은 오케이야. 그다음에 홀딩스가 들어가잖아. 홀딩스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뭐예요? 바로 요게 저 PBR 관련주로 엮여져 있다. 그래서 저 PBR 관련주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예,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렇게 21선 에코프로는 21선을 갖다가 돌파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요게 21선인데 21선은 돌파하기 에코프로는 정말 힘든데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간단하게 넘어버리고 찔러버리고 그 다음에 또 넘어버리고 그리고 5일선 지지받으니까 또 올라가고 자 이러면서 저 PBR 관련주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60일선 근처까지 강력하게 올라왔다. 자 여기서 이제 21선 주가가 계속 급등을 했으니까 조금 눌렸다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어디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바로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자 여기 60일선을 돌파하는
자, 요런 흐름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 요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120일선이 요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죠. 120일선도 60일선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으로 다 120일선까지의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이때가 지금 또 2차전지 때문에 올라간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차전지 때문에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저 PBR 관련으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 PBR 관련주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 갈라가면 2차전지가 살아나야지 계속 가는 거고 저 PBR은 시장 중심주잖아요. 시장의 주도주잖아요. 그럼 시장의 주도주로서 가게 되면 주도주에 대한 이슈가 끝나면은 다시 내려오겠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2차전지가 부활하면은 그때 제대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는 뭐예요? 지금 2차전지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대표 종목이요. 대표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같은 대표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강하다. 왜 강하냐? 홀딩스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 PBR로 엮여서 지금 강력하게 오르니까 이거 오를 때에 여러분들은 딱 대응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죠? 예. 대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계속해서 간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딱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저항선들 있죠. 저항선들이 저항에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올라가게 된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항선은 저항을 작용을 하니까 예, 60일선 또 120일선 또 전고점인 50만원대 자 50만원대 그 다음에 120일선 그 다음에 60일선 요렇게 세 가지가 뭐를 한다고 저항의 역할을 한다. 저항이라는 건 무슨 뜻을 나타낼 수 있어요? 바로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맞고 떨어지다가 저항선을 돌파하면은 추가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다. 요렇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저항선의 의미다. 자, 그래서 저항선을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돌파하게 되면 추가 반등이 나오고 그러면 계속 추가 반등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언제까지 되는지 그것을 딱 봐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홍주식에서 계속해서 자 매일매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흐름을 보면서 대응 자리를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가 지금 이렇게 갭을 띄어서 올라갑니다. 갭을. 자,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게 현대차예요. 시가총액이 무지무지하게 높은 현대차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예, 이렇게 갭을 띄어서 간다. 참 또 드문 현상이죠. 근데 얘는 가끔씩 그런 미친 짓을 해요. 자, 언제냐면은 코로나 때요. 2020년, 2021년 1월 달에 이때가요. 얼마냐면은 29만원이었어요. 29만원이었는데 29만원까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갭을 띄어서 올라갔어요. 이거 봐요. 이때는 애플카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야, 이걸 보면 돼요. 애플카. 예, 애플카에서 이제 현대 기아차랑 뭐 애플카를 만드는데 뭐 같이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죠? 현대차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인데 자, 결국은 이렇게 올라갔던 애가 네. 그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다 갭을 채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11선에서 반등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 갭을 갖다가 다 메꾼다고 했어요. 결국은 자, 결국 21만 원까지 주가는 다시 그다음에 내려옵니다. 막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그거는 말이 공략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시세가 났으니까. 근데 여기가 1차 시세죠. 1차 시세가 나고 2차 시세가 났어야 못 났어요. 못 했어요. 2차 시세라는 것은 전고점을 돌파해야 2차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전고점도 돌파 못 했는데는 그냥 나오다 마는 거예요. 근데 지금 11선에서는 단기 반등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얘가 지금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이 자리. 예. 20만원대 초반 21만원 이하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자, 21만원대 이하가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가서 땡겨보면은 자, 여기다 빨간줄을 이렇게 걸어놓고 볼게요. 딱 전고점 돌파하는 이 시점 자, 바로 여기에서 갭으로 돌파했는데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이 자리가 빨간색 선으로 걸었는데 여기가 어디가 보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자리가 딱 봐요. 갭을 딱 채우는 자리가 여기죠. 여기가 오니까 반등이 나오죠. 또 여기가 오니까 또 반등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런 자리들이요. 예, 이런 자리들이 또 반등의 포인트가 됐다. 다시 이런 자리들이 반등의 포인트가 된다. 결국 갭을 채우러 내려온다. 자, 지금
지금 비슷한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자 이렇게 현대차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바닥권을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강력한 뭐가 나왔어요? 거래량이 튀어나옵니다. 거래량이 튀어나오면서 지금 현대차는 지금 4일 연속으로 양봉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도 이게 갭을 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갭을 채우러 얘가 눌리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꼭대기에서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른 종목은 내려오면 반드시 다시 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평선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정배열이에요.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이 완전 정배열이고 이제 이격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현대차는 예전처럼 자 애플카 하고 할래? 그러다 애플카 하고 안 해? 그러니까 뚝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럴 게 아니에요. 그죠? 애플카가 한다 그러면 오르고 안 한다 그러면 떨어져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PBR 뭐예요? 예, 저평가돼 있다 이 소리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실적도 좋아요. 현대차, 기아차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 눌림이 올 때 첫 번째가 어디라고? 1번이 11선이에요. 1번이 11선. 자, 11선 부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예요? 여기 갭을 채우는 요 자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지금. 자,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바로 갭을 채우고 지갈길을 가는 그런 자리가 된다. 자, 그래서 현대차 정배열이고 거래량이 무지하게 터졌고 자, 이 거래량 터진 거는 역대급 거래량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이 거래대금이다. 거래대금이 지금 1조 3천억이 터졌어요. 오늘. 자, 1조 3천억 터졌는데 그런데 이때는 얼마예요? 이때 거래대금이 터진 게 와, 이때는 4조 8천억이 터졌네요. 그 다음 날도 거의 4조 가까이 터졌는데 자, 이제 이렇게 상승 신호탄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승 신호탄이 나왔고 거래 대금도 예 1조 3천억 삼성전자보다도 큽니다. 자 1조 3천억이 터졌던 때가 바로 요럴 때예요. 지난번에 막 이렇게 랠리가 나올 때. 자 그래서 요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예,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요렇게 추세선을 그으면은 딱 추세선이 또 한번 예 뭐예요 저항대를 했다가 요번에 뭐예요 이 추세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다. N자형 패턴 가더라도 계속 가는 게 아니고 N자형 패턴으로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도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나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다음부터 내려올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꼭대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좀 무리고 주가가 조정이 나와서 예 이평선하고 닿을 때 대형주들은 이평선이랑 갭을 띄어서 가면 반드시 이평선하고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하고 이격이 좁아질 때가 바로 매수의 타이밍이고 반등의 타이밍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